계산적 사실적 지식 엔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대한 요약, 수학 계산, 그래프 생성,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 울프람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요약, 수학 계산, 그래프 생성,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러그인 울프람을 소개합니다. 챗GPT의 울프람 플러그인은 울프람 알파인 울프람 랭귀지 API를 사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강력한 계산 능력을 갖춘 엔드투엔드 쿼리 및 응답 엔진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챗GPT에 들어와 줍니다. 역시 GPT-4를 눌러 플러그인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우선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 파퓰러 카테고리 이 페이지에 있는 울프람을 설치해줍니다. 그 뒤 울프람에 체크를 해줍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링크리더를 사용했기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사용 시 최대 3개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울프람을 잘 활용하시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프롬프트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당신은 항상 답변과 관련된 이미지로 답변을 마무리하세요. 이미지는 울프람 알파나 울프람 랭귀지로부터 나온 정보여야 합니다. 절대 당신의 답변을 텍스트로만 마무리하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라고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결과값 유무는 꽤 컸습니다. 몇 번 테스트해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절대적인 지표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제 펭귄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며 역시 제가 요청한 대로 맨 마지막에는 황제 펭귄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황제 펭귄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작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황제 펭귄의 특징을 설명해줍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의 생존 전략을 얘기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거론합니다. 수학적 지식에 탁월한 울프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무 숫자나 누른 뒤 그 숫자들 사이에 몇 개의 3의 배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를 그려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빠르게 이미지 결과값을 내줍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크기를 한 그래프 안에서 비교하여 그려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로 드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어떤 것이든 요청하여 그 결과값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야의 것을 질문해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알려준 뒤 이에 맞는 체질량 지수 BMI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저는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입력했지만 아무래도 플러그인이 한국 것이 아니다 보니 BMI 웹상에서는 피트와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도 입력해봤습니다. 적금의 이유를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잠시 오류가 생겼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리제네레이트 리스폰스를 누른 뒤 잠시 기다리니 답변이 출력됩니다. 아마 이 울프람은 수험생이나 각종 수치와 관련된 시험을 보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학습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의 GDP 성장률을 그래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평균 성장률과 최저, 최고점 성장률을 언급하며 그래프를 줍니다. 1970년부터 나와있어서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능은 바로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간단한 코드 형태를 복사하여 붙여넣고 자바스크립트로의 변환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결과값이 나오며 각 지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제공합니다. 어떠십니까? 챗GPT의 울프람 플러그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계산적 사실적 지식 엔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직접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